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상당히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2.06% 상승, 나스닥 1.85% 상승, 반도체 지수도 1.89% 상승, 자 유럽도 상당히 강하게 독일 2.5%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 미국의 대선 일이죠. 개표 들어가고 있다. 그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다가 상당히 3일 연속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다우존스의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60일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 그리고 독일도 깨졌던 240일 인근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AMD가 2.52% 상승, 엔비디아가 3.25%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2% 상승이고요.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네요. 모더나가 2.0% 상승. 자, 월트 디즈니, 보잉과 같은, 그리고 JP모간, 골드만삭스 그룹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미국 시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반등 강하게 했고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정도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로존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 보였습니다만 다행히도 강하게 반등해 주는 그런 모습이죠. 경제 봉쇄 조치가 첫 번째 코로나 이슈가 왔을 때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맨 처음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조치 했던 그 정도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라는 조금의 안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강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등하다가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약간 반등 나오던 달러 다시 약세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자면요. 전일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 이후에 조금 더 시장을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일 상당히 강세 양대 시장 보였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특히 기관이 코스피에서 4,60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2,170억 매수. 자, 코스닥도 양대 시장 메이저들이 700억 규모로 매수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 20일, 60일의 저항권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의 저항권인데 현재 갭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바라기론 여기 20일, 60일을 갭으로 띄워놓고 난 다음에 그냥 양봉으로 쫙 끌어당긴다면 전고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양호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830, 850에 강력한 저항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주주 요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코스닥 종목이 좀 많다고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 코스닥에 대한 매물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면 코스닥도 상당히 또 양호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68% 상승, 코스닥 0.6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계장 중인 미국 선물 플러스 출발인데요. 자, 다우존스 0.75% 상승, 나스닥 선물 0.51% 상승입니다. 크게 밀렸던 유가도 급반등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유가도 상당히 해외 선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 일어나고 하면 유가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십상인데요. 크게 빠졌던 부분 강하게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서 유가 관련 정유주들이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도
선물 기준입니다만 강하게 반등해서 이제 60일, 20일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느냐가 중요하겠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도 같이 반등합니다. 지금 현재 종목별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대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자, 삼성전자 이틀 연속으로 상당히 강하게 반등해줬고, 여기 55,000원 권역 정도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접근했다면 상당히 또 이틀 만에 또 강하게 반등하는 저 부분 수익 취할 수 있었겠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대로 나왔고요. 1조 2천억 규모로 영업이익 발표됐고, 전년 대비 175%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경기가 뭐 4분기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인수 자금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약세 국면입니다만, 시장이 양호해진다면요, 추가로 하락보다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서 키 맞추기 양상으로는 갈수 있다, 중장기 투자 그대로 가능하다 라는 말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LG화학, 양호, SDI를 더 중점적으로 봐라 그랬습니다. SDI가 훨씬 더 한화증권 글로벌 양호하고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도 저항을 돌파해내는 모습이니까요. SDI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간만에 셀트리온도 강하게 20일 돌파하는 모습이니까 어저께 정도는 매수도 가담 가능하다, 그런 의견 드렸고요. 자, 추세 무너지는 시점에서 던지고 저점 확인되는 데서 매수, 그리고 저항에서 다시 매도했다면 어제 정도 매수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아침 방송 들으셨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상당히 미국에 있는 여러 제약업체에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회사들 속출하고 있으면서 반사 이익을 셀트리온 쪽에 기대감이 조금 더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강하게 반등 나오는 상황에 27만 5천원권 볼린저밴드 상단과 여기 전고점 V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5G도 상당히 낙폭 컸는데요. 241 인근에서 KMW라든지 에이스테크와 같은 종목들 121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또 첨보와 같은 종목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 중에 필라 홀딩스, 지금 코리아 셀페스타 진행 중입니다. 필라 홀딩스는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도 양호하게 매출이 나온다,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요. 추세 다 돌려내는 초입입니다. 관심 있게 안 가져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롯데하이마트도 이제 추세 돌려내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볼수 있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요, 레기, 형이 삼성전자 주워 담아랬는데 주워 담았니? 그지? 사자마자 많이 올라왔다. 토요일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의견 제시했습니다. 5만원에 매수 단가 있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매수 딱 그랬습니다. 자, 현대제철, 포스코와 같은 철강주 요새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어저께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양호, 20일 인근에 매수 포인트 잘 잡아간다면요, 여러분들 상승 이후에 꼭대기 단기 조정권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20일 인근 조정 받을 때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필라 홀딩스는 전고점, 일단 단기 전고점 인근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들고 갑니다.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요. 두 개밖에 못 샀다. 자, 성창오토텍도 수소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도권에서는 2035년부터 운행이 중지가 되거든요. 그럼 뭐, 걸어 다니겠습니까? 전기차, 수소차 사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큰 맥락에 그린 뉴딜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더존 비존도 언택트 계열로 충분히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고, 매출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조금 시원찮은데요. 현대모비스 정도는 들어가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적당하니 기회 봐서 추가 매수할 겁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자, 삼성전기도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바로 상승했죠. MLCC의 강자입니다. 그죠? 일단 시장 갭 상승 출발. 코스피 0.57% 상승, 코스닥 0.72% 상승 출발입니다. 자, 저번 주에 상당히 힘든 구간에서 닥터케이는 일단 대선 후까지는 들고 가겠다.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반등해서 다행입니다. 그러한 판단 하나하나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죠. 반등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밑으로 그냥 꼬꾸라져 버리면 완전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어봤습니다. 선물도 외국인 780개 매도. 자, 갭 상승 출발을 했다면요, 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저항권에 있어서 그래요. 양대 시장 다 일단 저항권에 봉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상황이 한 번에 치고 갈까 싶지 않습니다만, 조정을 받아도 전일의 고점 부위는 깨지 말아야 됩니다.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장중 조정을. 그리고 적당히만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더 좋기로는 그냥 치고 이걸 뛰어넘으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힐라홀딩스가 여기서 좀 밀린다. 이거 4% 넘게 먹었거든, 지금 현재. 너무 짧게 들고 갈 것이냐. 근데 치고 간다? 자, 힐라홀딩스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면 기관 매수가 상당히 잡히거든요. 외국인도 뜨문뜨문 들어옵니다. 오늘도 외국계 일단 매수 우위인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43,000원권역에서 윗골이 달린 여기에서 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지켜봅니다. 자, 시장이 갭 상승해서 저항권에서 밀리거든요.
자, 여기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뭐 짧게 끊었다가 다시 받아놓고 그것도 뭐 나쁜 상황 아닙니다만 그냥 적당히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 정도 수익입니다. 자, 코스피 골고른 상승에 네이버 카카오 강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위주로 강세 보이고 있고 자 진단 키트는 약간 주춤 5G 오늘도 강세 자 게임 쪽도 강세 2차전지 강세 자, 그린 뉴딜이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며칠 비실비실 됐는데요. 오늘 반등합니다. 자, 내수 쪽도 나쁘지 않으니까 빌라홀딩스 조금 더 지켜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외국인 선물 매도 폭확 축소하면서 추가로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일에 고점 부위만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돼요. 여기 정도만 안 무너뜨리면 상관없습니다. 딱 여기 보이시죠? 이평선 저항권에 있어서 그래요. 외국인 선물이 초반에 900개로 매도 때리다가 확 끄듯 드립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된다? 수현님, 저번에 잘못 들었다 했죠? 잘 들어봐요. 여기 영이 처리, 영이 처리 크로스. 개인과 외국인이 선물이 크로스 되면서 외국인이 쫙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전일은 프로그램 매수세도 양대시장 동반됐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약간 매도세입니다만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 상황은 매우 양호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은 매우 양호하다. 자, 크로스하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도 양호. 자, 잘 들어봐요. 우리 그래도 배지 다른 써니님, 박카스님, 수연님, 용식님, 잘 봐요. 일봉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 전고점 부위죠? 직전 고점 부위.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있잖아요. 한 번에 못 넘어가고 갭 상승했다가 비실비실 거리죠?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거 아닙니까? 매도를 할 것인지.
그럴 때 분봉으로 이렇게 전환, 이렇게 분봉으로 전환. 아, 여긴 깨면 안 돼. 마지노선 한 여기까지는 깨면 안 돼. 그러면 힘없이 비실비실하다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인근이 좀 깨지면 비중을 축소하든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분봉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5분봉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5분봉 안 펴놔도 별로 상관없어요.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든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점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되니까 펴놓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만 지키면 된다 그랬잖아요. 필라 홀딩스 홀딩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삼성전기 매수 의견 양호 올라갑니다. 자, 하이닉스 그냥 들고 갑니다. 물이 없어요. 자, 영희철이 크로스 되기 직전. 이 시장 분석법 이거요.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어딜 가도 안 가르쳐 줘요. 이게 상당히 별거 아닌 듯 해도요. 제가 20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별거 아니죠. 돈을 엄청 시장에다 꼬라박고 경험한 겁니다. 자, 영희철이 크로스해야 되는데, 그죠? 키스마하고 돌아서면 안 돼요. 그죠? 막 엉켜 있습니다. 외국인이 확 매수로 전환해야 됩니다. 갑자기 농담이 생각나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다만 뉴스에 의하면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다가 성폭행하는 자의 혓바닥을 절단했답니다. 이빨로 악 이렇게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죠? 자, 기관이 코스피에서 385억 매수 들어옵니다. 지수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간단하게 지지저항 말씀드리자면 미국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될것 같습니까? 어떻게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우존스는요, 여기를 아까 이 휠라하고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좀 조정받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전고점을 이 5분봉이거든요. 돌파해내고 눌림목 구간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 포인트. 선물로 따지면 여기 매수 들어간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만 깨지 않으면 강세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나스닥은요,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밀리지 않고 강하게 뚫으면 돼요. 자, 여기서 밀렸고 올라가도 또 밀렸는데 여긴 지지합니다. 여기 안 깨야 되고 여기 갔는데 이제 크게 안 밀리고 20일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죠. 아마 뚫을 가능성이 좀더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매수 포인트. 그죠? 또 어디도 매수 포인트? 여기도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뭐 어떻게 할 때? 빵! 하고 뚫을 때 매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매수 포인트 잡아가면 돼요. 이 종목을 보다가. 자,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오늘의 시초가 코스피 돌파 시도 나옵니다. 키스로 그치지 않고 크로스 됐습니다. 영희철이 크로스. 수현님, 어떻게 돼야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개인하고 외국인 선물 크로스 돼야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닥터K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동학 개미가 아니라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양호하게 갑니다. 저거 하나만 봐도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의 움직임도 안볼 뿐더러. 그 다음에 단순하게 지금 368계약 매수인데 이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안 보고 368계약 플러스네? 이게 5000계약 플러스에서 쭉 줄어들어서 368계약 플러스인지 지금처럼 900개 매도 때리다가 갑자기 끌어당기면서 368개인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안에 궤적을 봐야 돼요. 그냥 끌어당기면서 올라갑니다. 양호. 자, 현대제철 잘 가고 있고요. 휠라홀딩스 안 던집니다. 시장이 양호하게 가니까 던질 필요 없고요. 하이마트 매수 가능합니다. 계속 의견 드리고 있어요. 자, 모비스도 오늘 강하게 2.8% 반등합니다. No problem. 하이닉스 매수 의견도 드렸고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여기서 산 분은 3% 이상 수익이거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자, 셀트리온 참 여러분들 고생 많이 시켰는데 일단 반등합니다. 다행이다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편이에요. 그죠? 자, 셀트리온 27만 5천원 여기 권역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에는 못 넘는다가 기본입니다. 일단 가서 튕길 때 가볍게 튕겨야 돼요. 뭐처럼 아까 나스닥처럼 여기 튕길 때 이렇게 가볍게 튕겨야 돼요. 27만 5천원 가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잘 버티다가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야, 참, 시장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그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새 방송 시간 좀 단축했잖아요? 절반은 나가시고 절반은 안 나가시더라고요? 안 나가시는 분은 끝까지 들으시는 거지. 그죠? 녹방만 좀 끊고, 현재 방송은 예전 시간만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모르고 나가시는 분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녹방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씩 돼 있으면 손이 안 가는가 봐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조회수가, 그죠? 뭐 20조에 30조에 올라와 있으면 제가 방송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감 방송이라든지, 야간, 그죠? 기법 강의라든지, 종목 상담 방송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거든요. 방송도 좀 녹방 올라오면 한번 보십시오. 실시간 방송에 들었다고 다 캐치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돌려보면서 차근차근 시장 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거 흘러 지나가면 머릿속에 조금 남아는 있겠지만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녹방 보면서 공부도 하고 댓글도 남기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한번 눌러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시장의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지수의 흐름 잘 맞춘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아침 방송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검증하시고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남미 청년님은 셀트리온 단가가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디스코 반가. 아까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27만 5천원권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축소했다가 다시 20일이 돌아서거든요. 20일 지지권에서 팔아먹었던 거 다시 매수. 그렇게도 가능해요. 송창, 여기 저항 맞지? 도전 비존도 저항 맞아요.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장 돌아서는 마당에 저항권이라고 뭐 던질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서 크게 밀리면 별로인 거고, 크게 밀리면 별로인 거고, 시장이 양호해지면요, 순환할 거거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겁니다. 그죠? 나도 좀 가자 하면서 못 갔던 애들이 순환순환 들어올 때 퍽하고 올라타면요 양호해지는 겁니다. 자, 도전 비존이 보면요. 최근에 기관이 4거래일 사들었고요. 외국인도 3거래일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짧게 봐서 그렇지. 길게 보면요. 아직까지 좀 지지권들이 살아 있습니다. 초강세가 무너져서 그렇지. 자, 여기 96,000원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다면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요 충분히 그냥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성창 오토텍이도 보면요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돼요. 8,000원 안 무너뜨리려고 노력 되게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이건 누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타면요, 이것도 양호. 자, 수소차, 세타. 오늘도 나쁘지 않아요. 자, 외국계 매수세가 뭐 크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대번에 단가 인근으로 올라왔고요. 14만 5천원인 여기 상단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노리는 거 정도에 그치지 않고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한 번에 뚫고는 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원래 목표가 여기였어요. 한 4-5% 먹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정도 가서 적당히 끊고 나옵니다. 근데 외국인 관심이 있어요. 롯데하이마트도 짧게 봐서 그렇죠. 길게 한번 볼까요? 어떻는가? 뿅! 다 돌려냈습니다. 다 돌려내고 올라타고 눌려주고 탄탄하게 받쳐놨어요. 밑으로 꼬꾸라진다고요? 꼬꾸라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코리아 세일 패스타 하면 하이마트로 가요. 하이마트로 가서 그죠? TV도 사고 뭐할 가능성 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가전제품 사러 하이마트 많이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익숙한 그런 가전 매장이니까요. 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필라 홀딩스도 한번 길게 볼까요? 어머나?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냈네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다 돌려냈어요. 여기 다 돌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한다면 살짝 끊고 다시 눌려주면 사놓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 안 무너지면 41,400원 안 무너지면 들고 갑니다. 그대로 그냥 들고 갑니다. 때로는 너무 잘하려고 하면요 놓칩니다. 그냥 적당히 버텼다가 내려오면 추가해야지 했는데 그냥 치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아쉬워할 건 아닙니다만 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일단은 현대모비스 자 이런 양봉을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세를 다 돌려냈거든요. 여기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하는 제법 뭐라고 그래야 되죠? 추세는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흔들림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권역이거든요. 별 무리 없습니다. 현대제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돌아섰고요. 하락 추세 돌려냈고 상승 초입이 못 따라갔습니다. 그럼 눌림목에 들어가면 된다. 그거 적용 딱 했어요. 퍼펙트. 자, 뭐처럼 될 수 있다? 포스코처럼 될 수 있어요. 포스코처럼. 현대 제철은 대략 여기인 건 아닙니까? 이렇게 추가로 전고점 인근까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등락이 조금 거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장 초반에 900개 정도 매도 포지션 잡다가 플러스 400개까지 땡겼다가 다시 400개 인근으로 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시장 등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이 스트레이트로 반등했는데 20일과 60일에 강력한 저항, 코스닥은요 20일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 추가로 치고 가기에는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전일에 고점 부위인 2340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 위 꼬리 다는 덫지 정도만 나와도 만족하겠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밀리지 않고 한815 라인 정도까지만 지켜준다면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진행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팬클럽 가입 눌러주시면 땡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